우리 오늘 세진이 그래도 택배가 많이 안 돼. 웹손 할인해. 감사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이런 집들이 빨리 나와. 눈이 엄청 왔다. 딸기랑 이거랑 같이 먹어. 저기 위에 더 좋은 게. 아이스크림. 저기 위에 더 좋은 게. 아, 위에? 라이스 라떼. 근데 난리 날까 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고양이 정리하기. 고양이 놓고 다른 거 수납하고. 받은 이거 그라인더인데 바라짜 앵코 그거라고 하는데 너무 잘 갈리고 통도 크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커피존이 뭔가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래서 이걸로 내려가지고 갈고 있습니다. 컬리에서 산 이카페인 커피인데 확실히 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껴 먹어야겠다. 오늘은 32주차. 오늘은 카페에 갈 겁니다. 오늘 대망의 산후관리사 문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이제 등본상에도 부부로 되어 있으면 크게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가 뭐 증빙서류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뭐 필요한 서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때쯤 신청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전 40일,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 그러니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업체는 따로 알아봐야 돼가지고, 업체는 이제 멍카페에서 추천받은 곳들 몇 개 적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온라인 문의만 해놨고요. 그, 무슨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뭐 홈캠 가능한지, 저희는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대한 이제 적어가지고 문의를 해놨고, 전화가 오면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상의를 하고 뭐 조율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문의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게 알아봐야지 하는데, 엄청 귀찮더라고요. 이게 막 20주 전으로 막 그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32주니까 거의 이제 끝물에 신청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뭔가 문의를 해놓은 상태니까 뭔가 큰 미션 하나를 끝낸 느낌이라 뭔가 수월하네요. 지금은 32주차인데 가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배가 사르르르 아프네요. 배가 사르르르 아파요. 근데 이게 세지는 건 아니고 그냥 사르르르 아팠다가 끝나고 하는 느낌?
오늘은 32주 정기검진 받는 날. 주사도 맞고 그리고 32주차 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아기가 돌아왔다고. 여가 탈출. 그래도 택배가 많이 왔는데 이거 엄마랑 아기랑 살균 소독제라고 해가지고 애기 빨래 널을 때 건조대에 소독하려고 샀거든요. 이게 쿠팡에서 이게 그냥 로켓 배송으로 뜨길래 이걸로 샀는데 좋겠죠? 액션 할인해가지고 산 건데 LWK200PK라는 제품이고 이게 블루투스 연결 없이 바로 여기 자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아무래도 애기용품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려면 이거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처음 써봐서 또 사용법을 익혀야 되니까 다음에 깔게요. 지금은 저녁 먹으러 가는 중. 100일에 주사를 맞았는데 다행히 둘 다 열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팔은 뻐근한 상태. 그래서 그냥 저녁은 밖에서 먹기로 했다. 처음 조건 없. 조건이라는데? 왜 안 나와? 얼마 안 돼. 도만 먹어. 이제 나왔다. 감사합니다. 용인 토큰. 오, 귀엽네. 내일 먹을 케이크. 딸기 우유 생크림이었나? 딸기 우유 생크림. 맛있겠다. 딸기 바나나 좋아. 사은품 받아왔어. 봉봉 매트를 오늘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집들이 할 때 아기가 와가지고 어차피 저희도 깔 거기도 했어서 지금 한번 깔아보려고. 사이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 아트월이랑 이 색깔이 그래도 다 베이지라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봉봉 매트 설치가 됐습니다. 오, 원래 센터 두 장이 더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 집 사이즈는 안 맞다고 빼고 이렇게 설치했어요. 로봇 청소기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엄청 탄탄하거든요. 이제 이거에다가 소독 티슈로 한번 닦고 해야겠다. 저는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다들 이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린핀 거 걸로 한번 싹 닦아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100일에 주사를 맞고 와가지고 왼쪽은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틈새가 있다. 이게 엄청 탄탄하고 좋은데 틈새가 약간 있네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김치만두, 흰네, 튀김. 오늘은 만삭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조리원 연계로 무료로 찍으러 가는 거여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과연 G와 소품이랑 옷이랑 챙겨왔습니다. 풍선이랑 인형. 인형. 전경이래. 인형이랑
좋아. 지금은 정상 자세. 그지? 귀여워. 좀 메이크업을 했는데 화장품 아래로 이렇게 좋다. 어? 향이 좋다. 잘라주세요. 잘라줘? 도토리 빈대떡. 이제 촬영을 끝나고 이제 빈대떡.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나 못 자르.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건 뭐예요? 서비스. 오. 물맛국수. 비빔맛국. 맛있겠다. 아, 제이드. 보드 게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거 간식을 샀습니다. 그래 가운데 그것만 깔자. 맞다. 아 쓰레기통. 그러면 매 아니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순서가 바뀔 건데. 네. 요즘 핫하는 나라스의 저당 초코바스 155칼로리라고 하는데 칼로리가 뭐 엄청 낮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류가 적은 그런 거네.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여기 있다 걸어놨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이건 LG전자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한번 열어볼게요. 기펠 무연 그릴. 네. 이렇게 됐네. 기펠 무연 그릴 2세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콘센트 있고 여기에 있고 이걸로 온도 조절하는 거죠. 오. 팬을 구워볼게요. 이거 이제 아기용품 준비하려고 샀던 건데 드디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운전기도 다 들어있다.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기본으로 주는 테이프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커피를 사고? 설마요? 나 왜 또 커피? 크러쉬. 우와 진짜 크다. 여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오빠가 고쳐서 다시 인쇄를 해봐야겠어. 과연 오 신기하다. 우와 오 너무 귀엽다. 여기다 고쳐야지. 털보 똥털이야. 똥털이 이만큼 나와. 이만큼 나오고 또 나와. 계속 나와.
아, 소스야? 소스 올리브 오일만 주세요. 오늘은 요한의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다리가 붓고 그랬었는데 오늘 드디어 마사지를 받는데 과연 어떨지 내가 되네요.